네, 이제는 스피드 종목 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다섯 가지, 총열 가지의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릴레이로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섯 가지 종목씩 들고 오신 전문가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합니다. 스탁 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방송 보시다가 이 종목 좀 마음에 든다,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가격이나 목표가 문의 주시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소통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KB금융을 시작으로 DB손해보험, NIS틸, SBI 인베스트먼트, 백산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SK텔레콤, LRG 넥스원, 엠로, 포스코케미칼, MC넥스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이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열 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한 종목씩 릴레이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KB금융부터 픽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일단 KB금융의 경우에 은행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에 이제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더 많은 매출액을 이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에 은행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빌려주고 받는 대가인 이제 대출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순이익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극히 이제 적은 섹터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 고배당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배당만 보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떠한 중장기적 추세 매매에도 좀 적합한 섹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주들이 있지만은 이제 동사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배당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4.7%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가시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실적 개선이 더 크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도 4%대에서 지금 5%까지도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SK텔레콤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최근 그 MSCI 제외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안 좋잖아요. 네. 들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조금 이제 고배당주로서 좀 통일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편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이유는 바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그 이전에 거래 재개가 되고 이제 기업 그 분할 이후에 시작했었던 가격대 라인 부분, 그러니까 54,000원부터 5만 한 2, 3천 원 사이까지 주가가 눌리게 됐을 때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SK텔레콤도 배당하면 빠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입자 수, 특히나 5G 가입자 수의 증가폭이 일단은 좀 크게 나타났고, 정부 인수위에서도 5G와 6G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좀 내세웠습니다. 물론 6G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상용화 부분보다는 기술 개발 쪽으로 좀 치중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5G에 대한 고도화 움직임, 그리고 6G까지 27년까지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엔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출하고 또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시너지도 기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좀 천천히 매수하라라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2,847억 원,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추정치 대비 3%가량 하회하는 실적을 지금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전년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주가는 약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1%대 상승력 보여주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 출회되고 있고요. 현재가 0.6%가량 밀리면서 5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방송 진행하면서 실적 발표된 종목들 꾸준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이슬희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DB손해보험이고요. 일단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은행주랑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우려감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들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사망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업황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장기냐 단기냐의 관점의 차이를 좀 달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지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보험주들의 이런 채권 운용 수익률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험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좀 확산이 되면서 격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사고율이 굉장히 좀 적었다든지 일단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지출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장기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지금 어떤 단기 모멘텀을 노리기엔 좀 좋은 섹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동일 섹터 내에서도 DB손해보험이 가장 매물대가 적은 편이고 상승률도 가장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다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손해보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등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 사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픽, LRG 넥스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실적주네요. 네, 뭐 일단은 전거래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방산주들이 과거에는 내수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면서 방산주들의 굉장히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신규 수주가 늘어나는 흐름들이고 뭐 LIG 넥스원도 워낙 큰 규모의 계약을 이제 잇따라 체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전년에 했었던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대한 이런 자금 투입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이 이런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외 방산 기업들의 이런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뭐 고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기 방어적인 특성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따라와 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윗라인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NI스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네, 일단 NI스틸 같은 경우 이제 철강 이제 제조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매수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대폭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48%, 그러니까 거의 한 3배수 정도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배경에는 지금 중국의 탕산시에 대한 어떤 봉쇄 반사익 수혜 때문이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철강 생산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적지 않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 있던 이런 현재 철강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저절로 이제 국내 어떤 기업들의 반사익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계속되는 상하이 봉쇄로 일단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4%가 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현재 뭐 경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제 부양책이 계속해서 조금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원자재 값에 대한 상승을 이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조금 매수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앞으로 좀 조정 나올 때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내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주 오늘도 탄력이 좋습니다. NIST 오늘 접근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빠르게 하창환 본부장님의 다음 픽 들어보겠습니다. 엠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엠로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뭐 월봉상으로 보시게 됐을 때 정말 오랜 기간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이제 국내 SCM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들의 많은 이런 고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신규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사업 모델 자체가 구독 경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구축을 할 때도 돈을 벌지만 유지보수 할 때도 계속적으로 좀 돈을 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데이터에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업황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이런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다가 신규 고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이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이런 차세대 통합 솔루션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벤트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금융 회사들에도 이런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픽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의 픽인데 SBI 인베스트먼트 야놀자 관련 주예요. 그런데 이런 종목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또 빠르게 매물이 출회되잖아요. 사실 그 출회될 때가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야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나 이제 이르면 좀 4분기쯤에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야놀자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40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좀 우수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3분기부터 좀 엔데믹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숙박업이라든지 호텔 여행 산업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이제 야놀자에 각각 이제 출자한 펀드들의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또 이제 국내외 이제 기업 공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얼어붙어 있는 만큼 좀 야놀자가 아무래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좀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점 1930원에서 현재 지금 1600원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제 오늘 굉장히 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16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화창원 본부장님의 픽도 이야기 들어보자. 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권들이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됐는데 일단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또 실적 베이스로 좀 상승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극재 기반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나오는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이런 향후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이 원자재 가격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는 양극재의 이제 원가 비중의 약 70%를 좀 차지를 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양극재의 관심도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 2차 전지에서도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관심도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그룹의 수직 계열화에 따라서 원가 절감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원가 절감에 따른 이런 수익성 강화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과 또 실리콘 산화물 등 앞으로 이런 좀 추가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보신다라면은 주가의 반등이 이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을 알렸습니다. 0.4%가량 밀리면서 294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0.86% 오름세 집계되면서 2118포인트 선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0.4%가량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2% 앞서보다는 조금 상승력이 반납이 됐습니다. 2644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0.6% 내린 89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66원까지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1267원까지도 터치할 움직임인데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4000계약이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네, 백산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인조피혁 제조라든지 이런 패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뭐 스포츠 브랜드가 가장 유명한 게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지금 합성피혁 사용량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25% 정도를 지금 점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도 역시나 굉장히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슬슬 이제 3분기부터 아무래도 또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면서 의류 산업 쪽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동사 같은 피혁 기업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관련된 미국의 나이키 주가도 굉장히 좀 꾸준하게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또 1분기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매출도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주 잔고가 한 3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4년 만에 거의 뭐 최고치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도 뭐 이런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좀 양호한 수주 잔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3분기부터 본격적인 엔데믹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투자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MCNX인데 목표가 궁금하시다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5만 4천 원으로 1차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주가가 전방산업에 대한 악화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좀 점진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로 본다라면 저는 이제 이 6만 원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22년에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차량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전장용 카메라에 대한 매출 비중들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MCNX라는 기업이 이미 전장용 카메라로서 조금 유명한 기업이고 현재까지는 매출 비중이 15.8%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가 돼서 20% 이상대로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 모듈 자체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판매 대수, 이제 탑재되는 대수 자체도 뭐 최소 8대에서 많게는 뭐 20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뭐 2030까지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자율주행이 같이 탑재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세에 좀 힘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카메라 쪽에서는 손떨림 보정 부분에서는 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갤럭시 A 시리즈의 추가적인 탑재 가능성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CNX 목표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전문가님의 탑픽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슬희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 선정하셨나요? 네, 요새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아무래도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놀자 상장 관련 이슈가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탑픽으로 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환 본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일단 위치에너지가 낮으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 관련된 MCNX를 좀 선정을 했고요. 매수는 33,5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대로 1차 목표가 일단 단기적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54,000원, 손절라인은 38,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